왔다와 선진의 경우보다 왔다는 동원율 투싼 1.6 터보 가솔린 4WD에 파노라마 선루프 오픈과 클로즈의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파노라마 선루프를 여는 방법은 크게 세 가지로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구조가 이중으로 되어 있는 안쪽 크로스를 개방하는 방법과 두 번째는 지금처럼 파노라마 선루프의 그라스 부분을 완전히 개방하는 부분입니다. 세 번째는 파노라마 선루프의 크로스도 개방하고 그 다음에 그라스의 뒤쪽 부분만 살짝 10cm 정도 개방하는 부분, 그렇게 해서 세 가지 방법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파노라마 선루프는 사실 여름철에는 문을 열었을 때 아주 덥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효과가 전혀 없고 마이너스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봄과 가을과 겨울에는 나름대로 오픈을 해도 괜찮을 아주 청명한 하늘을 보여주는 파노라마 선루프, 오늘은 그 문 여는 방법, 개폐하는 방법을 알아봅니다. 먼저 말씀드린 것처럼 파노라마 선루프는 이중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안쪽에 크로스로 되어 있는 첫 번째 구조와 바깥에 그라스로 되어 있는 유리 구조, 두 개의 구조로 파노라마 선루프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쪽에 있는 크로스를 여는 것과 바깥에 있는 그라스를 여는 것, 이렇게 해서 여는 구조는 방법에 따라 세 가지 크게 나뉜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안쪽에 있는 크로스만 오픈을 하였습니다. 그래도 하늘을 보는 청명함은 아주 좋습니다. 두 번째로 바깥에 있는 파노라마 선루프 그라스를 열었습니다. 이것이 완전하게 열은 상태입니다. 아주 청명함 그대로입니다. 차 안에서 하늘을 그리고 차 위를 그대로 보실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그라스 부분을 뒤쪽만 살짝 여는 부분입니다. 안쪽의 부분은 여러 가지 형태에 따라서 다양하게 열 수 있지만은 지금처럼 뒤쪽만 10cm 정도 오픈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파노라마 선루프는 크게 개폐하는 데에 세 가지 방법 정도가 있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사실 여는 방법은 세 가지다, 이것이 오늘의 핵심입니다. 그런데 왜 영상이 기냐, 다른 이야기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파노라마 선루프를 지금처럼 안에 있는 크로스 부분, 천 부분을 조절을 할 수 있다는 것이 오늘의 키입니다. 그냥 단순하게 여는 것은 세 가지 방법이지만 지금처럼 다양하게 안쪽에 있는 천 부분의 선루프를 개폐를 하는 겁니다. 원한 위치에 조절을 해서 개폐를 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바깥에 있는 그라스 부분을 완전히 닫을 수도 있고 지금처럼 뒤쪽에 10cm 정도만 열 수도 있고, 그렇지 않으면 앞부분에 있는 그라스를 전체를 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딱 두 가지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나 안쪽에 있는 크로스 천으로 되어 있는 이 선루프의 첫 번째 막은 바로 마음대로 운전자가 위치를 조정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오늘은
파노라마 선루프에 개폐하는 방법과 이중구조로 되어 있는 저 구조 중에 천으로 되어 있는 첫 번째 안쪽에 있는 선루프의 위치를 마음대로 조정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파노라마 선루프는 옵션 사양입니다. 실제 이 선루프를 옵션으로 선택해서 지금처럼 차량에 장착했을 때 여름에는 사실 굉장히 좋지 않습니다. 더군 햇살이 내리쬐는 여름에 선루프를 개방하기도 힘들 뿐만 아니라 선루프의 구조가 그라스와 크로스로 되어 있는데, 즉 두 개의 구조물을 뚫고 들어오는 햇살의 열기는 사실 장난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름에는 좋지 않다. 겨울에도 사실 춥기 때문에 열기가 쉽지는 않을 겁니다. 저는 일요일에 이 차량을 출고를 받아서 봄, 여름, 가을, 겨울 네 개의 계절을 다 겪어봤습니다. 그런데 겨울에는 그렇게 불편하다는 것을 느끼지 못했습니다. 근데 여름에는 아주 불편했습니다. 그래서 여름에는 좋지 않다. 나머지 계절에는 괜찮습니다. 개방감이 카바를 다 할 수 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차박을 할 때는 천정이 위쪽으로 선루프를 그라스까지 올라간다 그러면 10cm 정도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개방감이 아주 좋습니다. 차박에는 필수 옵션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선루프 선택에 굉장히 신중을 기하셔야 합니다. 선택을 해서 잘못 선택했다고 후회할 수도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간단히 차박했을 때, 세팅했을 때의 모습도 방금 전에 보여드렸습니다만은 차박은 괜찮다. 평상시에도 괜찮지만은 여름에는 아주 불편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제가 계속해서 선루프를 개폐를 해 보고 있습니다. 열었다 닫았다, 그냥 열었다 닫았다 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식으로 열고 어떤 식으로 닫았을 때 차 내에 공기가 순환되는 과정도 아주 좋습니다. 만약에 차량이 달리고 있다고 생각했을 때 문을 지금처럼 뒤쪽으로 10cm만 열었을 때 아주 소음도 없으면서 외부의 공기를 아주 빠르게 흡입해서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지금처럼 선루프의 개방을 100% 했을 때는 주행시에는 어렵습니다. 오늘은 W투싼 1.6 터보 가솔린 4WD의 선루프 개방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세 가지 방법과 크로스를 자유자재로 오픈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